cheers. And 소찬이 선배님 tears. Ooh. 저는 지금 밥을 먹으려고 해요. 제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지금은 격리 3일차인데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바깥 뷰를 보고 있어요. 이것은 뭐다? Steak Ramp 양 스테이크인가? 정말 먹방 타임. 그래서 룸서비스로 이걸 시켰는데 양고기 하면은 사실 양 특유의 향이 있어가지고 많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잘 먹는 것 같아요. 음악을 하나 깔끔하게 틀고 일어나자마자 리얼한 저의 러한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지금 정우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시각이 오후 지금 3시 10분 2시에 일어났거든요. 전날에 알람을 맞추고 자긴 했는데 근데 못 듣고 잤어요. 솔직히 이 고급스러운 스테이크와 함께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밥을 먹고 일단 간단하게 씻겠습니다. 어제 또 제가 반신욕을 하고 자가지고 몸이 아주 가벼워요. 사실 호텔에 와가지고 운동을 못해서 운동도 하고 싶긴 한데 확실히 향이 있긴 하다. 양고기 뭔가 이 여유로움 딱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제 바이브는요 여러분 혼자 실내가 아닌 테라스 의자에 앉아가지고 딱 혼자 마시면서 풍경을 바라보는 그런 바이브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또 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사실. 와, 이 뷰와 함께 어제 제가 또 잠에 들었답니다. 진짜 뭔가 날고 싶은 뷰 아니에요? 천천히 여유있게 밥을 먹고요. 제가 사실 룸서비스를 거의 안 시켜 버릇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또 시켜봤거든요. 현란한 영어 실력과 언어 구사력으로 한번 시켜봤어요. Ice and one steak please. 아 오케이 바로 오케이를 컨펌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이선은 뭐다? 엣지다. 오. 여유 이 feeling 이 vibe 끝나는 거예요. 지금 격리 3일차고요 마지막 날이고 오기 전에 격리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혼자 호캉스 하는 느낌? 근데 와서 약간 답답하다? 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저희가 리허설이 들어가는데 격리하는 동안만큼은 좀 멤버들이 좀 쉬고 체력도 충전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나고야 돔 공연을 잘 마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년 만에 이렇게 또 찾아뵙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또 뵙고 싶은 마음들 뿐이거든요. 사실 실감이 안 나요. 아직까지도 뭔가 리허설 하면서부터 좀 실감이 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랜 기간 못 봤었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진심이고 함께 진짜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고 이쁜 순간들을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저뿐만 아니라 모든 멤버들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오랜만에 또 브이로그라 요즘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투어를 위해서 연습을 하고 투어에 매진을 했었고요. 또 하루빨리 다가가야 하잖아요. 또 찾아뵈야 되고 컴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냥 저는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고 있어서 사실 어떻게 나올까는 진짜 저도 궁금하긴 한데 약들도 몇 개를 챙겨왔어요. 약들도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제가 진짜 짐을 일본에 오면서 단출하게 싸웠거든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짐을 싸웠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제 15일날 출국을 해서
30일까지 있는데 이 2주 동안 입을 옷이나 옷도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멤버들 거 보니까 그래도 꽤 쌓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미니멀리즘 경향이 세서 굳이 옷이 많이 필요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벌, 4벌 정도밖에 안 챙겼어요. 나머지는 그냥 호텔에서 편하게 입을 옷들 위주로 많이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호텔에 가운이 있으니까 뭐 그거면 충분하죠. 그죠? Cheers. 아, 여러분들한테 제가 먹는 이 많이 챙겨왔어요 지금. 활력제? 힘을 내게 해주는 건가? 약간 좀 자연강장제 느낌인가? 이거는 비타민 B, 아 육체 피로, 체력 저하, 근육통엔 관절통, 눈의 피로, 구내염, 뼈, 이의 발육불량, 아연보급을 해주는 약을 하나 가져왔고, 이것은 스태미나, 스태미나가 떨어질 때 장어에 들어있는 효능 중에 아르기닌이라고 있는데 그 성분이 굉장히 또 스태미너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파워! 파워가 좀 생기는 약을 좀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콜라겐. 피부 관리 해야죠. 피부 관리도 해야 되고 팩도 많이 챙겨왔어요. 그래서 1일 1팩을 사실 저우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먹는 것은 콜라.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저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일 즐겨 듣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왔냐? 이 노래로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산뜻하고 사운드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운드가 보컬도 보컬이지만 사운드가 제가 그리고 또 한 아티스트의 음악을 들으면 또 수록곡까지 다 찾아듣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골고루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가리지 않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르만 들었다면 그때도 가리진 않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좋아하는 걸 찾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더 다양한 음악들에 또 흥미가 있어가지고 챙겨보고 찾아듣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까에 이어서 지금 문이 닫혀있죠? 문을 좀 열어놔야겠다. 아까도 열어놨었는데 두 번째 식사를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이 음식은 야끼니 도시락이라고 하네요. 아주 야물딱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찢어가지고 아주 야물딱지게. 자, 오픈 보이시나요? 제가 열게요. 와우. 오, 진짜 맛있겠다. 야끼니쿠 도시. 오, 근데 김치도 있어요. 간장, 고기, 밥. 이게 오인가? 그리고 깍두기 김치가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데코로 보시면은 파와 고추가 있습니다. 네, 제가 또 한 먹방 하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먹방을 보여드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음식을 함께 먹을 때 뭐다? 콜라다. 고로 나는 룸서비스를 시키는데 무섭긴 한데 일단 한번 시켜볼게요. 기다려봐요. 잠시만요. 호이 호이 둘리는 영원한 내 친구. 잠시만 기다려봐요. 저는 지금 먹방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먹어볼게요 이제. 자, 이따다키마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고기. 와, 야끼니쿠 너무 먹고 싶었다 진짜로. 아,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와, 이 집 잘하네. 김치. 밥. 언블리버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어떡하지, 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여러분 한입, 정우 한입.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소리내지 않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고야를 이제 오게 되면서 되게 많은 기대와 어마어마한 설렘을 하고 왔어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저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와, 너무 맛있다. 정말 소확행이네요. 일단 아이스를 하나 시켜야겠어요.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를 시키고 싶은데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서 스몰, 스몰 아이스 플리즈. 오케이, 도전! 도전! 가보자, 정말 할 수 있다. 여러분 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제가. 꺼낼게요, 지금. 바로 상남자. 남자답게 프론트 데스크. 아, hey, one small ice, pleas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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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네. Hi. 아리가토 지마스. 멋있군. 아, 진짜 너무 멋있어. 어떡하지? 김정은, 진짜. 오! 오, 여기 아래 보시면, 여러분. 저기 밑에서 사람들이 테니스를 치고 계십니다. 짜라라라따. Yeah! That's right. 일단은 밥을 마저 먹을게요. 스몰 아이스를 시켰기 때문에 저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one steak please 라고 말해서 medium please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해외 여행을 솔직히 다녀본 적은 없지만 다녀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혼자서 그것도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그리고 약간 두려움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언어에 대한. 한국어도 지금 잘 못해가지고 헤매는데 다른 언어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요즘 생각이 드는 게 책을 많이 읽어야겠구나. 뉴스도 많이 봐야겠다. 너무 맛있어. 그리고 참고로 TMI로 콜라를 제로 콜라로 먹겠다는 다짐을 많이 했어요. 건강하고 싶다. 이제 격리하는 동안 콜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번에는 밀크티를 먹어볼까 합니다. 밀크티 깍둑스. 짤막한 캡처 타임. 아, 뷰 진짜 끝장났나? 도영이 형은 방 안에서 줌으로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 나는 스몰 아이스를 시켰지만 큰 게 와버렸다. 물 새지 않게 센스. 딱! 크, 요거지. 그래서 이 얼음을 하나 작은 거 위주로. 어우, 많이 주셨네. 인심이 후하시네. 이제 식사를 했으니 뭐다? 가벼운 입가심으로, 가벼운 밀크티로 입안에 싹 헹궈준다. 어, 마지막 너다. 아니야, 이 친구를 이 조그마한 친구까지 넣어서 알맞게 해주시고요. 치얼스를 할 겁니다. 자, 밀크티 아이스 컵. 이거지. 이거만 한 게 없지. 치얼스. 와, 밀크티 특유의 향이 너무 좋아요. 치얼스. 아, 시원하다. 따따이요 따때. 저는 이제 이틀 연속 반신욕을 할 겁니다. 하고 올게요.